한류라고 하면은 드라마나 아이돌 그룹 등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표적인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게임이 한류 콘텐츠 수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게임 산업은 2조 5,547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전체 4조 7,651억 가운데 53.6% 절반을 넘습니다. 최근 3년간 성장률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PC 시장은 중국 시장이 최대 시장이 될 것이고요. 모바일 시장은 일본 시장이 최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최대 시장이 되다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게임사들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 구조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실제 지난해 국산 게임의 수출 비중은 중국 40%, 일본 27%, 동남아시아 18% 등 전체의 85%가 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국내 게임 매출 규모가 10조 원대로 커지면서 글로벌 게임사들의 국내 진출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게이밍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탱크의 론칭을 위해 최근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블리자드와 EA 스포츠 등 유명 글로벌 게임사들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Already have physical servers installed in Seoul, and we have already conducted the technical test of the game here. 게임 산업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면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수출의 1등 자리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